여러분 아마 불꽃놀이 다들 보셨을 건데요. 선생님도 불꽃놀이 엄청 좋아요. 이 불꽃놀이 영상을 보시면 이상한 게 있어요. 불꽃의 색깔이 전부 다릅니다. 주황색 불꽃도 있고, 초록색 불꽃도 있고,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불꽃의 색깔이 전부 달라요. 그러면 이 불꽃의 색깔이 다른 이유를 우리 알아볼 건데요. 그걸 바로 원조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청할 영상은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각적으로 화려한 효과를 보이는, 알코올 분무기를 이용한 불꽃색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알코올에 몇 가지 시료를 녹일 거예요. 그래서 걔네한테 불을 붙여보면 알코올이 불에 붙을 때그 시료의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의 색깔이 다른 걸 확인하시고요. 이게 왜 다른 것인지 구체적인 불꽃 반응 실험으로 여러분이 보실 건데요.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을 재현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이 뒤에 안내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구리, 스트론튬, 염화나트륨. 색이 다르죠? 마지막 한번더 하겠습니다. 지상구리는 염화나트륨, 스트론튬은 이렇게 색깔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실험 한 가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도가니 안에는 에탄올에 적신 솜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에탄올에 적신 솜에 지금 보시면 8개의 약품을 선생님이 넣어놨어요. 여기에 불을 붙였을 때 어떠한 색깔이 나타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해요. 선생님이 지금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먼저 질산스트론튬, 염화스트론튬, 염화구리, 질산구리, 질산나트륨, 염화나트륨, 질산바륨, 염화칼륨. 자, 여러분들 지금 질산스트론튬과 염화스트론튬을 보면은 제가 쳤을 때를 한번 여러분들 색깔을 보도록 하세요. 자, 두 불꽃색이 비슷한 거를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 두 가지 이 물질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바로, 네, 스트론튬이죠? 이 원소 기호가 뭐였을까요? 네, 바로 SR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염화구리와 질산구리를 볼게요. 선생님이 쳤을 때 불꽃색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해요. 네, 지금 이 염화구리와 질산구리의 물질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쵸, 바로 구리라는 거죠. 자, 구리의 원소 기호가 뭐였을까요? 네, CU입니다. 네, 세 번째 물질, 질산나트륨과 염화나트륨을 보면은 약간 노란빛이 띄게 되는데, 이두 물질의 공통점은 네, 바로 나트륨입니다. 원소 기호는 네, Na입니다. 네, 질산바륨과 염화칼륨은 약간 색이 잘 이렇게 명확히 보이지는 않는데, 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발효. 네, 그냥 네, 여기서 바륨의 원소 기호는 네, Ba. 네, 칼륨의 원소 기호는 헷갈리기 쉽죠? 네, K입니다. 약간 얘는 보랏빛이 보이네요. 보여요? 칼륨이 약간 화면으로 보면 보랏빛이 보이고, 네, 약간 색이 다
정확, 멀리서 보면 조금 다르거든요. 얘는 나트륨은 약간 노란빛이 강하고 멀리 있는 스트론튬은 붉은빛이 강하거든요. 얘 색깔이 섞여 보이는 이유가 원래 묻어있는 이 도가니 접시가 세척이 안 된 이유도 있긴 있지만 에탄올과 솜이 연소할 때 보이는 노란빛,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란빛 때문에 이런 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오는 거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색이 조금 더 다르잖아요. 얘는 보랏빛을 살짝 돌고 얘는 주황빛, 노랑빛이 돌고 얘는 초록빛이 둘 다 명확해지고 얘는 붉은 게 명확해지죠.